교통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를 확인해 보니 무허가의 무자격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데 당국의 관리는 형식적입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도로, 사설 구급차가 불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다 추돌해 앞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응급 환자 이송단 표시가 박혀 있었지만 등록도 되지 않은 무허가 차량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공을 들어가가지고 도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운전자도 구급차 운전에 필요한 1종 보통면허 없이 2종 보통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도청의 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도내 응급이송단들을 돌며 정기점검을 하는 게 거의 전부. 사실상 내부 고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수형도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고발해요. 보통업체들끼리는 서로 싸우더라고. 또 무허가 구급차는 유상운송 특약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나 환자가 다쳐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